방어는 성실도의 문제야 결국은.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한 시간으로 안 되면 두 시간, 두 시간으로 안 되면 세 시간. 내가 절 때까지 때려쳐 박아야지. 왜? 그걸로 인해서 대학이 달라지는데? 계속해봐. 저기 콩 잘 모르겠다. 추천하지 않으라. 선생님 그러면 그 어디지? 물론 내가 알고 있던, 내가 키웠던 애들 중에 독일고 간 애들 중에 탈출하고 그냥 다른 데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왜요? 몰라. 딱! 가보자. 한국 오지 마. 한국 가야지. 오지 마. 이미 일본 다른 데 썼다며. 안 될 거야. 아 근데 이지만 되게 들어갔긴 한데. 그치 그치. 안 돼 안 돼. 오지 마. 근데 주력 누구? 우리 쌤이죠? 어.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될 수도 있죠. 응. 우리 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바뀔 수도 있죠. 주요? 네. 주요 뭐 했었거든요. 얘 주요 썼어요. 야, 아직 상처 안 썼어요. 자 가자. A tiny little life, a boy's life, it's simple. 한 사람이 추구하는,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달성하기란 아주 간단하다. 다음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하는 삶을 삶을 사는 건 쉽다 어렵다? 뭐해 또 집착 때문에 저리 가. 자, that was it.
근데 신기하게 엄마가 깨운 것도 아니고 알람이 깨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침에 눈이 뻑 하고 떠져가지고 일어났더니 막 8시야 막 이런 날 7시 반이야 막 이런 날 있잖아? 뭐하는 기절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아 뭐라고? 기절해서 갑자기 일어나. 아 기절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그럼 되게 기분 나쁘게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뭔가 되게 이렇게 딱 하고 기분 좋게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있는데? 없어? 일요일에 자주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평일에 그래야지. 주말이 누구예요? 자 그래서 moreover 게다가 how a person approach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e person's life. 자 게다가 어떤 사람이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그 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즉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삶을 사는 걸 쉽다라고 했는데 이 실현 방식이 뭐야?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래?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혹은 긍정적으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됐지?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like it may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하루를 좋은 기분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at work and that will often lead to a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행복할 확률이 높고요 직장에서 즉 아침에 뭔가 상쾌하게 시작해서 직장에 도착해서 계속 그 기분 좋음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자 이것은요 좀 더 생산적인 하루로 즉 일의 능률도 올라갈 거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 됐지? 그럼 여기서 좋은 긍정적인 하루가 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다시 다른 걸로 들어주고 있네요. 여기 바로 말고 이렇게 하자. 긍정적 거, 네, 기분 좋은 집. 기분 좋은 아침은 직장에서 직장에서 기분 좋은 살짝 미친 사람인데 직장에서도 뭐라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아 행복하죠 그대들을 봐서 하하하하 자, 직장에서도 행복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 생산적인 하루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This increases productivity. Unsurprisingly, they lead to better work rewards such as promotions or raises. 자 이러한 중간의 향상치는요 놀랍지 않게도 더 나은 어떤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업무에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프로모션 여기서 뭐예요? 진급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프로모션은 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이렇게 진급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레이지드는 여기에서 월급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까 이 결과는 무엇을 입어서 승진이나 또는 월급 인상 같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if a person wants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의 하루에서 꿈의 삶을, 꿈속의 삶을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They need to realize, 그들은 깨닫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o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어떻게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지는요, 딱 그날 당일 하루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적인 측면에도 다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됐어? 자, 결론.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원하는 삶 쟁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삶을 쟁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그런 거잖아 아침에 막 엄마가 안 깨웠어 이 시간에 먼저 아침부터 막 엄마랑 싸우고 막 학교에 도착했는데 막 친구랑 싸우고 아니면 막 집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막 개똥 밟고 지나가고 막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치? 지나가다가 새가 갑자기 날아가다가 새똥 쌌는데 이제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새똥 맞고 막 그런 날들 있잖아.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한다.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겠지. 됐어? 어, 그냥 그런 날, 기분 잡치는 날인데 반대로 또 그냥 뭔가 술술술술 마침 내가 버스정류장을 딱 쓰자마자 버스가 딱 와있고 어, 기분 좋은 그런 날들 있잖아. 그 버스가 또 막힘이 없는데 그날따라 사람 눈비지도 않고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뭔가 학교에 도착해서 내 리듬에 되게 기분 좋게 풀리는 날들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는 거죠. 예를 왜 자꾸 웃고 있냐? 뭐라고? 운수 좋은데. 아, 왜 설렁탕을 사는데 놓치는 못하니? 그렇지.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는 그치? 기분 좋으면 끝까지 즐기지를 못해요. 아, 그 시험이었어. 어? 영상석이었나? 아니다. 영상석? 운수 좋은 날 누구 거였지? 같은 학교 아니야? 시험 보기였다며? 아니, 작년에. 작년에? 예. 정말 같은 학교였잖아. 네. 운수 좋은 날 누구 거였지? 네, 검색해. 자, 아, 여기까지 됐어? 싫어. 됐어. 그럼 뭐 어쩌자니까 빨리 체크해보자. 자, 중요한 첫 번째 문제 뭐 있어? 어태민 그 동명사주. 어, 동명사주 너 이쪽으로 뭐라고 연결해야 돼? 3인칭, 반수, 그렇지. 그 다음에 사이에 원래는 뜬기 표시 말고 뭐라고 체크해줘야 돼? 괄호를 체크해줘야 돼. 그렇지, AX. 이거 왜 AX냐? 동민아. 아? 명사절이요? 아, 명사가 갑자기 형용사 역할을 해요? 주어지기. 예? 주어지기. 개구라치고 있네. 원칙에 지금 뭐가 없어? 뭐? 예. 목적어,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생각된 거야? 뭐야? 반대요. 반대, 무슨 껴? 그럼 지금 대세 생략이겠지? 됐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삽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됐니? 못 갔네 삽입이에요. 못 갔네 삽입.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거. 자, 아 이거 말고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해야겠다. 자, 빌 아이코닉지 일째 뭐예요? 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모의고사에 빌 아이코닉지라는 표현 진짜 개 오지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근데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 빌 아이콜리츠는 누구랑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해석을? 켄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켄이랑 아시겠죠? 뭔가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눈을 자꾸 피한다, 얘들아. 이해했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자, 이 포절의 품사는 뭐야? AB 아니, 미안해. 입구절 품상하네. 입구절 시대는 뭐야? 현재 시대. 주절의 시대는 뭐야? 미래. 어, 그렇지. 현재 어떤 놈이에요? 주절이 어디서부터야, 형이야? 어디요? 저, 입구요? 아니, 입구절의 시대는 현재라고 그랬잖아. 주절은 어디야? 여기요. 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닌데? 얘네만 주절은 어디야? 그렇지. 지금 여기가 현재 시제예요, 그지? 그럼 입구절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얘네를 무슨 자? 종속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접속사가 없는 부분은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해요? 주절. 여기서부터가 주절의 시작이지. 그럼 주절의 시제가 지금 뭐야? 느려. 미래 시제지. 됐어? 주절의 시제가 뭘 느려? 어. 미래 시제지. 자, 근데 저거는 시제일지 왜 뭐, 안 했어? 그렇지, 시조연기 바로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조연기 나오셔야 돼요. 시조연기 나오셔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주셔야 돼요. 됐니? 다시 뭐라고? 시조연기. 시조연기가 뭐라고? 서연아?
자, 치유제 품사는 뭐였지, 얘들아? 전치사. 전치사, 그렇지. 전치사 이거 주의하시고. 됐냐? 그럼 여기 남아있는 대세 쓰임은 뭐야,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지. 그럼 명사절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누구야? 하우의 역할 뭐예요? 하우. 의문. 응, 의문사. 그럼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 목적 아니야? 아. 됐어? 의문사절 전체 다 묶어줘야 돼. 묶어줘야 돼. 묶어야겠지. 의문사절의 품사는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의문사절 뭐라 그랬어, 쌤이? 언제 의문사절을 이디엠이라고 그랬냐?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의문사절! 명사절 바로 나와야 돼. 이거 관계사절, 형용사절 나오듯이 의문사절, 명사절 바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의문사절 뭐라고? 다시 의문사절? 다시 의문사절? 의문사절? 이거 주의해야 돼. 의문사절 명사절이요. 아시겠죠? 의문사절 명사절이니까 이 전체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주어 역할을 하고 계시겠다. 그래서 뒤에 얘가 동사겠죠. 다음에 나동일 짝꿍 누구? 넣었어. 넣었어가 지금 생명이 된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상반역법사까지 전부 다 체크가 다 됐죠? 원래 설명해야지 어떤 설명들이 지금 여기서 보다 더 있었는데 그치? 좀 진도가 계속 갭이 차이가 나서 어떤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줄게요. 됐니 여기까지? 네. 오늘 페널티나 아니면 기타 숙제로 인해서 남아서 하고 가야 되는 친구들 하시고요. 아 맞다 이거. 자 문제의 답은? 2번. 그렇지. 2번으로 바로 문제의 답을 쉽게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거 다 체크 잘 해보시고. 선생님. 네. 있잖아요. 저번 주에 시험 볼 때요. 네.